중국은 더딘 경제 회복을 위해 민간 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구개발 관련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자격 갖춘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세금 무대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민간 기업의 혜택을 돕고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며 요구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세금 매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 경제의 성장과 국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성실히 추진될 것입니다.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가 경쟁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CS의 홍콩 지사에서 80%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 구조조정으로 약 120명의 직원 중 100명가량이 감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UBS가 CS를 인수한 후의 조치입니다. 이전에도 UBS는 연내에 CS의 임직원 절반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인력 감축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UBS는 CS의 재무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 인수 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지난 2분기에 5% 이상 성장하여 금융시장 전망을 뛰어넘었습니다. 2분기 GDP는 5,226조 7천억 루피아로 기록되어 1년 전보다 5.17% 및 전분기 대비 3.86% 성장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성장은 가계 소비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기여한 결과로 가계 지출은 명절과 학교 방학으로 인해 늘었으며 정부는 인프라 건설에 투자를 늘렸습니다. 반면에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2.75% 감소하여 경기 부진이 예상되며 향후 경제 상황은 일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AI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생성형 AI 분야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AI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경쟁하며 생성형 AI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수십억 달러의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수익 모델이 불분명하며 관련된 비용도 많이 든다. AI 기술은 저렴한 온라인 광고와는 달리 높은 비용이 필요하며 사업 모델이 없으면 성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특화된 하드웨어와 엔지니어가 필요하며 반도체 부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러시아가 자체적인 수출 규제를 무시하고 뒷구멍을 통해 서방 반도체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수입된 반도체는 스마트폰부터 군사 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러시아는 중개 국가인 중국을 통해 반도체 및 첨단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러시아는 25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여 이전보다 큰 규모로 증가했으며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도 제재를 무시하고 반도체 수입을 증가시켰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장비에는 서방의 반도체 장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을 통해도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세계 반도체 매출은 1,245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4.7% 증가했지만 작년 동기 대비로는 17.3% 감소했습니다. 또한 6월 한 달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415억 달러로 전월 대비 1.7% 상승하며 4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SIA 회장은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반도체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주, 중국, 일본, 유럽 지역은 전월 대비 매출이 증가했지만 아시아 태평양 / 기타 지역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유럽은 증가했으나 일본, 미주, 아시아 태평양 / 기타, 중국 등 대부분 지역은 감소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2,447억 루피, 대략 3조 8천억 원을 투자하여 508개의 철도역을 개보수한다. 이 프로젝트는 오래된 철도역을 현대화하고 편의시설을 강화하며 지역 문화 유산도 포함하여 철도 이용객과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웨스트 벵갈주에서 열린 개보수
착공식에서 관련 발표를 하였으며 이 프로젝트는 철도 옆 주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보수 대상은 웨스트벵갈주를 비롯한 여러 주의 철도역으로 전체 철도역 중 일부에 해당한다. 최근 중국은 잇단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곡창지대에서 식량 생산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제5호 태풍 독수리로 인한 폭우로 인해 동북 지역에 농경지가 침수되었고 대두 등의 작물 수확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중국은 대두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있었으나 이번 기상이변으로 작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여름 폭염과 가뭄으로도 작황이 부진했으며 내부적으로는 식량 생산 목표를 초과하여 7억 t 수준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중국의 식량 생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서방 국가의 갈등으로 인해 아시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보다는 일본 주식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의 일본 주식 매수가 중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은 금융완화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본 증시가 급등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S&P 500 지수에 상장된 대기업들의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하락해 2020년 이후 최악의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기업들의 순이익이 51.4% 하락하고 철강 및 화학 제조업체도 28.7% 감소했다. 그러나 소비재 부문은 52.1% 성장하며 통신, 산업재, 부동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순이익이 상승했다. 한국 기업인 월트 디즈니, 월마트, 엔비디아 등도 곧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미중 간 긴장으로 인해 미국의 중국산 수입이 감소하고 멕시코와의 무역이 부상하고 있다. 중국 제품의 미국 내 점유율이 감소하며 PC와 공구, 장난감 등 기업들은 미국 소비자를 위한 공급망을 조정 중이다. 중국은 경쟁력을 유지하며 여전히 제조업 부가가치에 31%를 창출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부족과 무역 정책의 문제로 변화가 제약을 받고 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재선 도전하며 바이드노믹스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망은 의견이 분분한데 부양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 기준금리가 상승하여 경제가 침체를 피할지 혹은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지 논란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대응 지원금과 세제 혜택 규모는 크게 늘어나며 일부 전문가는 바이든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전문가는 연준의 목표와는 달리 바이든노믹스의 영향을 우려합니다. 연준은 경제 영향을 작게 본다고 주장하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 성장이 강조되며 향후 부양책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신흥시장 투자자들이 글로벌 통화 긴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지난주에는 신흥시장 주식으로 41억 달러가 유입되어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신흥시장 지수도 상승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국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며 미국 투자자들도 신흥시장 주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높은 예상 수익률로 인해 신흥시장 주식 투자가 채권보다 더 많은 투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 금리 정책 변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미국 경제 호조로 인해 고금리가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고용지표는 혼조세를 보이지만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4.060%로 상승했으며 14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2년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으며 이러한 수익률 변화는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투자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지속되면 주택 구매자에게는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저축과 연금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이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 상황과 금리 변화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